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오늘 뭐 2.25 그 다음에 후보분 개인들이 한 1조 1000억 정도 매도 들어오고 양매수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한 3000억, 그 다음에 기관은 8400억, 그래서 개인 물량을 외국인들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양매수 들어왔고 금액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네요. 삼성전자 오늘 개인 매수가 센 거는 SK, 개인들은 SK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삼성전자, 개인은 SK. 개인이 많이 판 건 삼성전자, 잘하셨어요. 예. 개인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도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오버슈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간 그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2000포인트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위쪽으로 쳤는데 방향을 틀었어요. 틀었는데 한 번 더 위쪽에 머릿속에 있거든요. 여기에 갭매끄러 이 자리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를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2000포인트 남았어요. 현금 70, 그 다음 종목 40, 30, 그건 똑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뭐 추천했던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와서 팔렸다는 거, 그거 AS 한번 해드릴게요. 종목은 JYP였죠. 예, 방송에서 추천해 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을 했대요. 예, 그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매도가 됐다, 내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JYP는 매도됐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꼬리 달고 오늘 올라왔어요. 그죠? 예, 요 자리 21만원.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3%대. 그래서 요 위까지 열려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광경 한번 AS 해드리고요. 자연광경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움직일 거라고. 진짜 움직이죠? 예,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가지고 지금 벌써 세 종목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우원개발, 그 다음 넷마블, JYP. 매주 네 종목 가지고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을 방송에서 하면 그거를 케어하면서 하나 나가면 하나 집어넣는 전략. 그래서 네 종목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60%는 현금, 이렇게 계속 보유하게 될 거예요. 현금을 왜 보유하고 있냐면 그 큰 골격으로 봤을 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30% 40%의 종목만 가지고, 지금 가지고 제가 하는 종목만 해도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꼭 현금을 가져서 혹시라도 골든타임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전략을 짜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 자꾸 현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야, 종목이 올라가면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은 줄여야 할 때다, 무조건 줄여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계속 유지, 그 다음에 종목은 돌리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 8시 분에 이델리TV에서 8시 분에 시장 봐주고, 그 다음에 종목 리뷰해주고 종목 추천해드리거든요. 1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해드리니까 꼭 이델리TV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가 내일부터 하거든요. 내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밤 8시부터 4주 동안 이틀 동안 하거든요. 수목 이렇게 4주 동안 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오늘 마감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주식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르쳐 드리니까 꼭 참여하시면 돼요. 지금 네 종목에서 한 종목 빠졌고 지금 세 종목 남았네요.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추천할 겁니다. 이번에는 현금을 꼭 쥐고 있어요. 골든타임. 자꾸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막 날아가면 못 살려요. 정말 날아가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장은 2000포인트까지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가 한번 우리가 강하게 하방으로 한번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느그니 기다리는 전략 쓰고,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 그걸로 3, 4개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현금은 내비두고 이런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골든타임 때 잡는 게 나아요. 그죠? 완전 바닥에 떨어지거나 한 번 더 급락이 나올 때 그때 준비하는 게 낫고, 어차피 2분기, 3분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에 올라가기 전에 먹고는 믿긴 거죠. 주식도
하락의 끝자리에 금당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따 강연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제가 MTN에서 1월 1일 날 강의했던 내용 보면 그 나스닥의 버블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금당이 나올 거다. 그게 뭐 메로나19로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도 미국 시장은 고평가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골격들을 봐야 되니까 지금은 이 자리랑 똑같아요. 하락의 끝파동은 급락이 나오고 상승의 끝파동은 급등이 나와요. 예, 거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좋아하신 팬 여러분들은 꼭 그 전략을 짜고 종목은 제가 드리잖아요. 그 종목을 잘 샀다 팔았다 하면 다 수익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으로 대응을 하고 현금 나머지는 사지 말고 그 종목만 대응해도 되니까요. 꼭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을 쓰면 돼요. 정말 정량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못 샀잖아요.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날이 오면 우리가 꼭 현금을 준비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적게 잡는, 떠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적게 잡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비 안양양 거리잖아요. 앵앵앵 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방구석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뭐 이랬다 저랬다 말 많잖아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그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어두운 일들이 한번 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치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시장을 지금 못 샀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그럴 기회를 잡아서 큰 수익을 내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은 또 이번 주에 가죠. 그래서 이데일리 TV 아침에 많이 보시는데요. 최단시간에 최대 이런 분들이 보시는 그런 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장이 분석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김현구 멘토가 많이 맞다라고 하는 게 많이 맞을 거예요. 뭐 그래서 고정 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오신다면 큰 손해는 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항상 준비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 종목들은 하나 나갔으니까 이번 주에 추천할 거예요. 이거는 방송에서 추천할 거니까요. 내일 제가 이데일리 TV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출연하면서 종목을 내일 줄지 내일 모레 줄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AS 오늘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좀 너프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따라가지 말고요. 느근히 기다려서 골든타임을 잡자. 이 코멘트 드리고 70-30 꼭 그 비중을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목 올라오는 건 파세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 하나 나가서 시청자 여러분 좋았을 겁니다. 급등을 해가지고 JYP가 12% 상승을 했네요. 총 한 수익률이 한 15%에서 한 2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20% 정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 중간에 잡으신 분들도 한 25% 정도 수익을 냈을 거라고 보네요. 하나 또 정리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또 집어 넣도록 하니까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못 샀다고 현금 있는데 못 사서 억울해요 라고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기회가 오니까요. 그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종목 홀딩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종목은 방송을 꼭 보세요. 8시 10분에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니까 유튜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수요일 목요일 우리 아카데미 한 달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우리 진행을 할 거니까 그 가입하신 분들은 꼭 같이 한 달 동안 제가 완성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